어릴 때 다쳤기 때문에 뭐 이제 생활하는 거를 익히는 것도 그렇고 이제 어릴 때 이제 뭐 글씨 쓰는 거나 밥 먹는 걸 배울 때부터 저는 이제 왼손으로 배웠기 때문에 전혀 일상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었어요. 근데 연주할 때도 딱히 불편한 건 없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자세가 틀어지기 때문에 뭐 허리가 아프거나 그런 건 있지만 그렇게 크게 불편한 점은 없어요. 사실 당연한 거 아닐까요? 당연히 딱 연주만 해도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 거고 또 다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요. 제가 피아노를 이제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제 기분에 따라서 만약 제가 뭐 화가 났다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하면은 막 포르테인 곡을 막 치면서 기분을 풀수 있고 만약에 기분이 좋다 하면은 막 신나는 곡, 밝은 곡을 칠수 있고 기분이 우울하다 하면은 우울한 곡을 치면서 이제 제 기분을 표현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해소시킬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자작곡을 연주하잖아요. 그럼 그 자작곡에 담긴 이야기들과 또 제가 담은 그런 감정들을 제가 연주를 해서 관객분들도 다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. 사람들이 제 연주를 보고 이제 할수 있다는 그런 용기들과 이제 또 따뜻한 마음과 그런 희망의 메시지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.